조금 더 앞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저희 백승아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자,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병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문항 분석 결과 발표 및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장님과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9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수능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총 9명의 중고등학교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기간 종료 후에는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세 차례 이상의 내부회의 검토회의를 거쳐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 각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미적분 27번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미적분 27번 문항은 대학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 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에 해당합니다. 사교육 걱정 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는 총 46개의 문항 중 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고 이번 9월에는 단 한 개의 문항만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9월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의 출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의 효과를 감소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지나치게 쉬웠기 때문에 본 수능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져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가원이 명시한 수능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공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어야 하며 이는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의 목적은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 및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와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입니다. 하지만 6월과 9월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킬러 문항 출제의 빈도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능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 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이 크게 줄었지만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담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시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수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 등 15분의 국회의원은 9월 23일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운 데서 출제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평가의 상식이 수능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공고히 하는 법률 바위에 환영을 표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회는 이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또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 백승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자, 저희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도 공정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15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마찬가지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더 이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도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